이제 6월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만큼 올 시즌 대학리그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 배구리그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7라운드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2017년도 6월 2일 현재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3위와 4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3위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순위 한번 살펴보면서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순위입니다. 1위 홍익대학교 6경기 동안 6승을 거두면서 승점 18점으로 인하대학교가 7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작년 디펜딩 챔피언 인하대학교입니다. 7경기 6승 1패 승점 17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위가 오늘 경기의 홈팀입니다. 경기대학교 6전 5승 1패 승점 15점입니다. 오늘 만약에 경기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4세트 이전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홍익대학교가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공동 1등 혹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기대학교가 되겠고요. 4위는 원정팀 경희대학교입니다. 6전 4승 2패 승점 13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역시 승리를 거두면 경기대학교를 제치고 단독 3위 안정권에 접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는 5위 중구대학교, 6위 조선대학교, 7위 목포대학교, 8위 경남과기대학교, 9위 성균관, 10위 명지대학교, 11위 한양대학교, 12위 충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한양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작년 시즌에 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맞붙으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오늘 경기 맞붙는 두 팀의 키포인트부터 살펴보시면서 양 팀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의 경기대학교입니다.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경기대학교 오늘 승리를 거두면 홍익대학교와 더불어서 승점으로는 공동 1등이지만 패가 많기 때문에 2위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리그 우승의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우승, 2015년도에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리그컵 우승을 향해서 순항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기대학교가 되겠고요. 작년 6강 플레이오프에서 경희대학교 오늘 맞붙는 원정팀 경희대학교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팀워크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리베로 오은열, 세터 이대원과 더불어서 양 날개인 황경민, 최현규, 박상훈 선수가 골고루 활약해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오늘도 역시 이 3명의 쌍포와 함께 정성환, 김정민 센터까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선수가 똘똘 뭉쳐서 경기대학교를 제압하고자 하는 이상열 감독의 보관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의 키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역대 최고 성적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경기장을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5시즌에 불참을 했고요. 작년 시즌도 모든 경기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이죠. 2015시즌에 불참을 했고 올 시즌에도 경기장이 완공된 이후에 2017년 6월 10일부터 홈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사항이고 그 이후의 상황을 더 보고 원정 경기를 치를지 홈경기를 치를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11개 팀 중에 9위, 2014년 11개 팀 중에 9위, 2015년 불참을 했고요. 작년 시즌 12개 B조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그것보다 더 높은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경기대 상대로는 리그 예선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9일 6강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대학교를 제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과 이후 리그 예선 경기에서는 모두 경기대학교에게 패배를 했던 경희대학교, 오늘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미칠까? 사실 경희대학교는 경기마다 엄청난 활약을 펼쳐주는 선수가 있었죠. 알렉스 선수, 또 이창진, 김정우, 엄윤식, 손주영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이전 경기였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가 혹은 다른 선수와 함께 더블로 미쳐줄지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고 베스트 플레이어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경기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레프트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프트 포지션에 박상훈과 황경민이 출전하겠습니다. 1번에 박상훈, 12번에 황경민 선수고요. 라이트에는 14번 최현규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센터에는 정성환 선수와 김정민 선수 나란히 7번과 18번을 달고 있는 선수고요. 세터에는 이대원, 리베로에는 오은열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죠. 역시 레프트 포지션에 10번의 김정호, 11번의 이창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12번의 진 알렉스 지휘 선수가 라이트로 나서겠고요. 센터엔 손주영 선수와 엄윤식 선수가 각각 3번과 9번을 달고 출전을 하겠습니다. 세터에는 1번의 이승호 선수, 제일 리베로에는 5번의 이현우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레프트 포지션의 키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는 황경민 선수와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김정호 선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황경민 선수와 경희대학교의 김정호 선수인데요. 득점을 비교해 보시면 경희대학교의 김정호 선수가 94득점으로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세트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공격 성공률은 경희대학교의 황경민 선수가 47.93%, 경희대학교의 김정호 선수가 52.8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킹과 서브를 보시면요. 서브 면에서는 황경민 선수가 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킹과 수비, 세트 리시브 또 디그 면에서는 또 김정호 선수가 앞서 있고요. 범실은 또 김정호 선수가 많은 타입입니다. 황경민 선수와 김정호 선수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해야 하는 오늘 경기가 되겠고요. 역시 양 팀의 키플레이어답게 상대 센터와 또 블로킹들의 견제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의 주심과 부심이 현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심은 이재필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심엔 이창우 부심이십니다. 제1선심에 황정현 선심이십니다. 제2선심에 박성숙 선심이십니다. 제3선심에 이민서 선생님이십니다. 제4선심에 정은지 심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총 6분의 심판님께서 오늘 경기를 위해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홈경기를 맞이해서 홈팬들이 많이 찾아봐 주셨는데요. 또 불금을 맞이해서 경기대학교 배구진 또 동호회 분들께서 또 수박과 떡이랑 또 많은 또 칵테일 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음료와 또 다가와 더불어서 오늘 경기 마이케이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3번에 손주영 선수, 9번에 엄윤식 선수, 10번에 김정호 선수, 11번에 이창진, 10번에 젠 알렉스 지휘, 그리고 5번에 이현우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의 감독은 김찬호 감독님이십니다. 자, 이 앞서는 홈팀 경기대학교의 라인업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박상훈, 6번에 이대원, 7번에 정성환, 12번에 황경민, 14번에 최현규, 18번에 센터 김정민, 젤리베로 5번에 오은열 선수가 오늘 경기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감독은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신 이상열 감독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선발 위치를 한번 살펴보죠. 경기대학교 1번 자리에 6번 이대원 세터, 2번 자리에 레프트 황경민, 3번 자리에 센터 김정민, 4번 자리에 레프트 최연규, 오늘은 라이트로 나서겠습니다. 5번 자리에 레프트 박상훈, 6번 자리에 센터 정성환, 젤리베로 오은열 선수가 수고를 해주겠고요. 먼저 경희대학교는 1번 자리에 10번 레프트 김정호, 2번 자리에 센터 엄윤식, 3번 자리에 라이트 알렉스, 4번 자리에 레프트 이창진, 5번 자리에 센터 손주영, 6번 자리에 세터 이승호, 젤리베로 이현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양팀 리베로가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리베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붉은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가 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하얀색 유니폼의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서브는 경기대학교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대원 세터부터 서브를 통해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세트 경기 경기대학교의 선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브는 세터 이대원입니다. 자, 이대원의 서브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범실로 기록되면서 첫 번째 득점은 경희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이대원의 서브가 조금 짧았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첫 득점은 경희대학교의 몫이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가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첫 번째 서브는 9번의 엄윤식 선수입니다. 밑으로 뚝 떨어지고요. 받아줬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공격 블록아웃. 바로 득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1대 1을 만듭니다. 황경민의 득점. 초반부터 황경민 선수를 이용해봤던 이대원 세터였습니다. 서브는 득점에 성공했던 황경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그러나 네트에 또다시 걸리면서 오늘 경기에 두 개의 실점을 모두 경희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로 경희대학교에게 점수를 헌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황경민의 서브 실책 2대1.
경희대학교 서브는 알렉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주고받는 범실, 스코어는 다시 리셋 2대2. 이번엔 조금 길었던 알렉스의 서브. 경기대학교 서브 센터 김정민. 길게 받죠. 김종호가 받아주고요. 속공으로 마무리합니다. 손주영의 득점. 초반부터 빠른 속공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스코어 3대2 앞서가는 경희대학교. 손주영 선수가 키가 2m4cm입니다. 양팀 통틀어서 가장 큰 선수죠. 서브는 캡틴 이창진 선수. 길게 봅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죠. 왼쪽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디그 성공. 이승우가 그대로 넘깁니다. 받아주고요. 이번에 A석공 살려냈습니다. 3단 그대로 넘기고요. 오은열 받아주고 이번에 A석공 박상훈의 득점. 동점 만드는 경기대학교. 이대원 선수가 상대 블로커들을 속이기 위해서 두 번의 A석공을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유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대3. 서브는 라이트 최현규. 뚝 떨어지는 서브 좋았죠. 왼쪽에서 공격. 그러나 이대원의 블로킹. 경기대학교의 득점. 경희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블록아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경희대학교의 서브 손주형. 4대3. 2m 4cm의 손주형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길게 받고요. 뒤에서 날아오르면서 공격. 그러나 나갔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득점. 황경민의 범실. 계속되는 서브는 손주형. 스코어 5대3. 4학년 선수인 손주형 선수 센터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서브 밀어넣습니다. 100템 맞고 넣었고요. 이번엔 왼쪽에서 밀어넣기. 그러나 이승우의 블록킹 성공. 스코어 6대3. 초반 분위기는 경희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브는 손주형. 길게 보죠.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공격 알렉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블로킹 걸렸고요. 어택 커버 이후에 이번에 왼쪽을 봅니다. 그대로 공격 들어갑니다. 김정호의 득점. 스코어 7대3. 박상훈이 디그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초반 적차가 벌려지고 있습니다. 7대3. 손주영의 서브. 역시 길게 봅니다. 그러나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서브 에이스. 손주영의 서브 에이스. 초반 분위기 확실히 잡아가는 경희대학교. 8대3입니다. 결국 경희대학교 이상열 감독이 작전 타임을 이른 시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세트당 두 번의 30초 타임아웃이 주어지는데요. 경기대 이상열 감독이 조금은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8대3 5점 차까지 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점수 차를 허용할 수 없는 이상열 감독이 지금 이 시점에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서브를 잡은 이후에 연속 득점이 이뤄지고 있고 게다가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서브 에이스까지 나왔던 상황. 경기대학교가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계속되는 손주영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송림고를 나온 94년생의 센터 손주형. 역시 길게 보죠. 이번엔 받았습니다. 블러크 성공합니다. 엄윤식의 블러킹. 박상훈이 막히고 있습니다. 스코어 9대3. 손주형 선수의 서브가 박상훈만을 노리고 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도 박상훈 올려주고요. 오른쪽을 받습니다. 블로킹 됐고 어택 커버. 그러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연속 득점.
오은열이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여의치 뭐 않았습니다. 10대3 스코어 어느덧 7점 차. 손주영의 서브를 8번째 보고 있습니다. 역시 박성훈 이번엔 공격 성공! 블록아웃! 박상훈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0대4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박상훈 이젠 본인이 서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0대4 6점 뒤져있는 경기대학교의 서브 레프트 박상훈. 뚝 떨어지는 서브 이현우가 받았고요. 그대로 에이서공 들어갑니다. 엄윤식의 득점. 상대 허를 찌르는 이승호 세터의 세터. 스코어 11대4. 서브는 이승호 왼손으로 받고요. 백에이로 그러나 여의치 않았어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찬스 백어택 이창진의 득점. 초반 경희대 흐름에 완전히 말려들어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반전이 필요한 상황. 스코어는 12대4 8점 차로 벌려지고 있습니다. 세터 이승호의 두 번째 서브 왼손으로 역시 뚝 떨어지는 서브 이대원이 올려주고 에이서공으로 살려냈습니다. 이번에 왼쪽 밀어넣기 왼쪽에서 길게 때립니다. 그러나 나갔나요? 자 부심과 선심의 판정이 모두 엇갈리면서 합의 판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12대4에서 6명의 심판이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가 나왔죠. 주심의 판정은 경기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막고 나갔다는 판정, 막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 범실입니다. 12대5가 됩니다. 경기대학교의 득점. 센터 정성환의 서브 길어요. 나갔습니다. 벌써 서브 범실이 3개째 나오고 있는 경기대학교 스코어는 13대5. 경기 전에 소개해드렸던 경기대학교 키플레이어 김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이대원이 올려주고요. 왼쪽에서 블록아웃 황경민의 득점. 스코어 13대6. 이번엔 자신있게 날아올라서 확실하게 꽂아넣습니다. 서브 준비하는 경기대학교 이현우를 받고요. 올려줍니다. 그다음 에이서공 엄윤식의 득점. 이승호 세터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스코어 14대6. 멋진 득점 보여준 엄윤식의 서브 길게 보죠. 박상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공격 꽂혔습니다. 최현규의 득점. 조금씩 조금씩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14대7. 아직 1세트 많이 남은 상황. 황경민의 서브 그러나 네트에 걸렸어요. 서브 범실 4개째 기록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15대7로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4개 범실을 제외하면 11대7이거든요. 그만큼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서브는 첸 알렉스 채와 오늘은 라이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왼쪽에서 날아올랐어요. 디그 성공 그대로 넘깁니다. 2단 연결 살려냈고요. 중앙에서 블록 됐습니다. 기회는 경희대학교로 이승호 올려주고요. 오른쪽에서 공격 살려냈습니다. 길어진 랠리 밀어넣기 이번에 경희대학교의 찬스. 왼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최현규의 득점. 긴 랠리의 정점을 최현규가 마무리했습니다. 15대8. 7점 차. 서브 준비하는 경기대학교 센터 김정민.
김정우를 받고요. 이번엔 오른쪽에 알렉스 밀어 넣기 받았습니다. 그대로 넘겼고요. 이승호 2단으로 연결. 상대 허를 찔렀습니다. 이승호의 재치 있는 득점. 16대 8. 서브는 경희대학교 이창진이 준비합니다. 길게 보죠. 그러나 짧았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범실. 스코어 16대 9. 경기대학교에서 최현규가 준비합니다. 라이트 최현규. 강하게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을 받자 알렉스 득점 성공합니다. 알렉스의 득점. 스코어 17대 9. 15분에 김재광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오고 있는 경희대학교. 평촌고를 나온 1학년 선수죠. 1998년생 손주영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야, 서브 오른쪽 끝을 받고요. 그대로 에이석공 들어갔습니다. 정성환. 정성환의 득점으로 경기대학교도 10득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17대 10. 자, 경기대학교도 원포인트 서버를 투입을 하고 있죠. 이재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상훈 선수 대신에 이재준 선수가 들어왔죠. 2학년 이재준의 서브 길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갑니다. 김종호의 득점. 스코어 18대 10. 모든 선수들의 컨디션이 모두 좋아 보입니다. 경희대학교가 1세트부터 경기대학교를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왼손으로 상대 리시버를 받고요. 그리고 에이석공 손을 바꿔서 공격해봤습니다. 이승호 뒤에서 백어택. 공격 성공. 이창진. 스코어는 19대 10. 두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이상열 감독. 자, 경기대학교 초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4연승을 성공을 하면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만 5월 12일에 펼쳐진 홍익대학교와의 선두권 싸움에서 3대 0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잠시 주춤한가 싶었지만 경남과기대에게 또 3대 0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분위기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경희대학교에게 1세트 초반부터 조금 흐름을 완전히 빼앗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 보이면서 19대 10까지 벌려져 있는 1세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세트에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한 이상열 감독. 물론 1세트 결과도 중요하지만 1세트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 3, 4, 5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열 감독이 그 부분을 주요하게 선수들에게 전달한 것 같고요. 계속되는 이승호 세트의 섭. 왼손으로 툭 밀어넣습니다. 백태 맞고 넘어왔고요. 왼쪽에서 공격 블락킹 성공. 알렉스 포효하는 알렉스. 그리고 점수차는 20대 10 10점차. 김명간 세터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대원 세터 대신에 김명간 세터를 투입하고 있는 이상열 감독. 2학년 선수입니다. 김명간 세터. 자, 상대 세터는 이승호의 서브. 뒤쪽을 받습니다. 김명관이 올려주고요. 왼쪽에서 공격 대각 공격 막아냈습니다. 그대로 넘기고요. 오늘의 토스 점프. 그러나 또다시 블록킹 알렉스. 21대 10 11점 차. 198cm의 알렉스 연속 두 개의 블록킹을 성공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밀어넣기 그대로 에이석공. 빼개로 공격 오랜만에 성공했습니다. 박상훈의 득점. 21대 11. 서브 준비하는 정성환. 네, 경기가 잠깐 중단이 됐죠. 자, 10점 차의 경기. 경기대학교 서브 정성환. 뒤쪽으로 김종호를 받고요.
백으로 연결 김정우 이동 공격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스코어 22-11. 자, 이재준 선수의 눈에 맞았었는데요. 네, 부상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진행되겠습니다. 김정호 오른손으로 강하게 리시브 살짝 불어냈습니다. 왼쪽에서 밀어넣기 알렉스 세 번의 블록킹. 23-11을 만듭니다. 12점 차. 큰 키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멀리 받고요. 서브 에이스. 본인들의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경희대학교. 1세트 무려 24-11 13점 차. 김정호의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이번엔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전혀 없는 상황. 24-12 더블스코어. 경희대학교의 서브 김정호가 받았고요. 백으로 연결 알렉스 마무리합니다. 1세트 25-12로 경희대학교가 확실하게 경기대학교를 제압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부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1세트 예상을 깨고 조금 더 접전으로 갔었던 흐름을 깨고 경기대학교가 25-12로 확실하게 경희대학교를 제압을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고 후반 들어서 알렉스 선수의 3연속 블록킹과 서브에이스까지 나오면서 25-12로 확실하게 경기대학교를 제압했던 1세트 경희대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2세트는 진영을 바꿔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 본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2세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공격하는 팀이 경기대학교가 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세터 25-12 13점 차라는 얘기는 사실상 경희대학교가 거의 모든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올라왔다는 얘기고 경기대학교는 아직 몸이 덜 풀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세트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이번엔 경희대학교의 서브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시 양팀의 리베로가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의 모습 레프트를 달리고 있고요. 평촌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학년 선수입니다. 188cm 1997년생입니다. 김찬호 감독의 확실한 미들맨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김정호 선수. 네, 경기대학교 오은열 리베로가 투입이 됐고요. 역시 경희대학교도 이현호 리베로가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자, 김정호 선수의 서브로 2세트 진행되겠습니다. 서브는 김정호 강하게 백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김정민이 받았고요. 백으로 황경민 블록아웃. 2세트 첫 번째 득점은 경기대학교였습니다. 황경민의 득점. 이 모든 경기에는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황경민이 2세트에는 선취점을 가져왔습니다.
황경민의 섭. 뚝 떨어지는 섭. 받았고요. 역시 백으로 연결 오른손으로 알렉스 득점 성공. 알렉스의 득점 균형을 맞춥니다. 1대1. 경희대학교의 용병 선수라고 할 수 있죠. 홍콩에서 온 알렉스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서브 길게 받고요. 김명관 세터 최연결을 받습니다. 블러킹 성공. 손주형의 블러킹. 자, 이대원 세터 대신에 김명관 세터가 2세트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첫 번째 공격이 손주형 센터에게 걸렸습니다. 스코어 2대1. 서브는 엄윤식. 대각으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뒤쪽에서 공격. 그러나 5번넷이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득점. 경기대학교 범실. 김정민이 준비합니다. 18번의 센터 김정민.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는 김정민. 길게 받고요. 리시브 열어주고 왼쪽에서. 그러나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자, 선심은 그대로 나갔다고 판정을 했습니다만은 주심은 맞고 나갔다는 판정을 내렸군요.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 득점이 되겠습니다. 3대2. 엇갈린 판정에서 주심의 판정으로 점수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는 알렉스.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경기대학교 득점.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3대3. 서브는 경기대학교 최현규. 강하게 때리죠. 리시브 안정적이었습니다. 에이석공. 그러나 네터치. 범실입니다. 경기대학교 득점. 부심이 판정을 해줬고요. 경희대학교 득점으로 다시 한번 정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엇갈리지만 주심의 판정이 더 유효하기 때문에 주심의 판정대로 경희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4대3. 왼쪽으로 길게 오픈. 디그 성공. 경희대학교 왼쪽에서 블러킹 성공. 정성환. 오늘 경기 첫 번째로 나온 경기대학교의 블로킹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환의 득점. 4대4 동점. 서브는 레프트 박상훈. 그러나 네트에 걸렸어요. 조금 짧았죠. 경희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5대4. 2m 4cm의 손주영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리시브 됐고요. 백으로 연결 최현규. 디그 성공. 경희대학교 찬스. 왼쪽에서 밀어넣기. 날라와서 받아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경기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황경민의 득점. 스코어 이제 5대5가 됩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정성환의 섭. 대각 공격을 받고요. 왼쪽에서 쏩니다. 디그 성공. 받아냈고요. 김정민이 그대로 넘겼습니다. 다이렉트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찬스는 경기대학교. 백으로 연결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황경민의 득점. 어려운 자세에서 대각선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역전 6대5. 이 세트는 역시 양팀의 순위표상에서의 위치답게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팀입니다. 6대5 한점차. 경기대학교 백으로 받자 알렉스. 그러나 블로킹 성공. 황경민의 블로킹. 알렉스를 막아냅니다. 스코어 7대5. 자, 강병모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김찬호 감독, 김종호 선수를 패해줬습니다.
또 다른 레프트 강병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넘겼고요. 다이렉트 킬 황경민. 불안했던 리시브에서 다이렉트 킬로 점수를 기록하면서 8대5 석점차를 만듭니다. 이번엔 김찬호 감독의 작전 타임. 자, 경희대학교는 3월 20일 개막전 성균관대학교와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이 경기에서 좀 타격을 받는가 싶었지만 이후에 무려 4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기대, 조선대, 충남대, 목포대를 연이어 잡고 인하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를 지금 만났는데요. 4승 2패로 13점의 랭크가 되면서 4위에 올라있는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트는 경기대학교가 황경민의 서브 득점, 오픈 공격, 블로킹 정말 골고루 점수를 내면서 현재 8대5로 앞서 있는 경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서브는 정성환이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세터는 김명관 세터가 나서고 있고요. 자, 백으로 봤어요. 알렉스 대각으로 최현규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황경민 득점 성공. 9대5. 스코어 넉점차. 황경민이 흐름을 잡으면 걷잡을 수가 없는 선수거든요. 본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9대5. 정성환의 서브 조금 높았나요? 김명관의 미러키 블러킹. 더블 스코어 10대5. 벤치부터 시작한 세터 김명관이 블로킹을 성공했습니다. 이 세트는 반대의 흐름. 정성환의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왼쪽을 봤어요. 최영규가 받아냈습니다. 김명관 그대로 역시 받아냈고요. 어택 커버 이후에 어딜 볼까요? 오픈으로 왼쪽 디그 성공. 이번에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떴습니다. 3명 사이. 그러나 이번엔 공격 성공. 알렉스의 득점. 박상훈이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 2단에서 받아준 선수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10대6. 세터 이승호가 서브 준비합니다. 이승호 왼손으로 그대로 에이서 공. 김정민의 득점. 김명관의 김정민을 보는 세트가 아주 유효했고요. 스코어 11대6. 김명관 세트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 왼쪽 먼 곳을 봤습니다. 오픈 공격. 공격 성공. 경희대학교 득점. 자, 센터 라인을 침범했다는 판정. 11대7. 서브는 경희대학교 김정민의 서브.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밀어넣기 블러킹 성공. 알렉스 쫓아갑니다. 11대8이 됩니다. 김정호가 다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점차. 달려와서 강하게 때립니다. 황경민이 받아냈고요. 왼쪽으로 오픈 블러킹 성공. 이번엔 엄윤식. 11대9 2점차. 경희대학교가 다시 1세트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김정호의 서브. 중앙으로 강하게 오은열이 받았고요. 에이석공 블록아웃. 이번엔 경기대학교의 득점. 12대9가 됩니다. 서브는 황경민.
김영민의 섭 길게 받고요. 리시브 이후로 백으로 연결 알렉스 블록아웃. 알렉스의 득점. 12대 10 두 점 차. 이제 서브는 엄윤식. 제천 산업고를 졸업한 4학년 학생, 1994년생이고요 197cm의 엄윤식. 경기대학교 왼쪽으로 오픈 공격 디그 성공. 이번엔 알렉스예요. 두 명 사이 역시 디그 성공. 랠리 길어집니다. 왼쪽을 받고요. 경기대학교 블록킹 이후에 잡아냈습니다. 이번엔 경기대학교의 찬스. 김명건이 황경민의 백어택 블록아웃. 황경민의 득점 13대 10. 서브는 김정호, 김정민. 석점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김정호가 받았고요. 대각 공격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도 황경민 블록킹 됐어요. 그러나 벽에 맞았어요. 높이 올라가 있는 천장에 맞으면서 결국 경희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게 떴던 공 경희대학교의 체육관 천장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경희대학교 득점 13대 11 두 점 차. 서브는 알렉스. 뚝 떨어지면서 오은열을 바라봤죠. 왼쪽으로 경기대학교의 득점 14대 11. 석점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최현규의 섭. 3학년 최현규 오른손으로 길게 봤습니다. 그러나 살짝 나갔습니다. 시도는 좋았는데요. 경희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4대 12. 서브는 이창진. 길게 받았고요. 2단으로 연결 김명관의 득점. 자, 1세트 이 시점에 이승호 선수가 이런 공격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똑같이 갚아주고 있는 김명관. 스코어 15대 12.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서브로 이재준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준의 왼손 서브 김종우를 받고요. 리시브 살짝 불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블록킹 성공. 김명관. 오늘 김명관의 날이군요. 16대 12 넉 점 차. 자, 서브는 이재준. 역시 김종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종우 밀어넣기. 김명관의 또 다른 블록킹. 이번엔 왼손 대각으로. 네, 터치아웃. 김정호가 김명관을 피해서 공격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16대 13. 자, 경희대학교도 원포인트 서버를 투입을 했습니다. 김재광 선수고요. 1학년 학생. 길게 봤죠?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김재광의 서브 에이스. 감독의 믿음에 보답합니다. 16대 14 두 점 차. 무회전 서브를 보여주네요. 이 김재광 선수가. 다시 한번 보시죠. 두 점 차. 네, 쭉 뻗어가죠. 리시브 살짝 불어냈고요. 이번엔 왼쪽에서. 자, 나갔나요? 자, 주심의 판정 일단 나갔다는 판정. 네, 황경민 선수의 스파이크가 나갔다는 판정. 부심과 선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그러나 점수 변함 없습니다. 16대 15 한 점 차. 황경민의 범실로 기록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김재광의 서브. 뒤쪽으로 이번에 길었습니다. 스코어 17대 15. 자, 서브는 경기대학교 정성환.
두 명이 겹쳤는데요. 살려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알렉스 디그 성공. 이번엔 경기대학교 블록아웃 황경민의 득점. 다시 한번 격차를 벌립니다. 18-15 석점차. 타임아웃. 김찬호 감독의 타임아웃. 자, 1세트 흐름을 빼앗겼던 경기대학교. 그러나 2세트에는 역시 본인들의 색깔인 스피드백으로 추구를 하면서 경기대학교를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18-15 한때 뭐 두 점차까지 쫓겼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리면서 황경민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희대학교를 한번 보시면요, 알렉스 선수가 이제 기존에 뛰던 센터에서 원래 포지션인 라이트로 오늘 나서고 있고요, 이창진 선수도 라이트가 아닌 레프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 목포대학교 때부터 깜짝으로 사용하던 이런 변칙 라인업을 김찬호 감독이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창진이 레프트, 알렉스 선수가 라이트로 나서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오른손으로 길게, 그러나 너무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이제 막판으로 치닫을수록 선수들의 서브 범실, 그리고 경기 상황에서 공격 상황에서의 또 범실을 주의해야겠죠. 이제 두 점 차입니다.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는 점수차. 세터 이승호의 서브. 왼손으로 리시브 살짝 끌어냈어요. 받아주는 2단 선수가 없었습니다. 서브 에이스. 김정민의 뒤쪽으로 향했군요. 이제 점수는 한 점차 18-17. 계속되는 이승호의 서브. 최연규를 받고요, 멀게 밀어넣게 됐고요. 3단 남았습니다. 그대로 블록아웃. 황경민의 득점. 스코어 19-17. 김명관의 서브 뚝 떨어졌습니다. 에이석공! 엄윤식! 점수 한 점차 19-18. 서브는 김정호. 신중하게 준비하는 김정호. 강하게 황경민을 받습니다. 25위의 황경민이 오른쪽에서 나갔다는 판정. 그럼 황경민이 억울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는 동점 19-19. 황경민의 이 억울함이 관중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상열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2세트는 치열하게 19-19까지 왔고요, 이제 6점 남은 상황. 이전 상황에서도 황경민 선수의 스파이크가 주심의 판정은 그냥 나갔다는 판정으로 나오면서 황경민 선수가 조금 흥분된 상황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두 팀이 B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2위를 차지했고 경희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예선전 두 경기에서 모두 경희대학교가 이겼습니다만 플레이오프, 6강 플레이오프에서는 경희대학교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적으로는 경희대학교가 6강 플레이오프 4위,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6강 플레이오프 6위를 기록을 했었던 작년 시즌이 되겠습니다. 양 팀 다 뭐 서로에게 아쉬움이 가득했던 작년 시즌, 올 시즌 이제 처음으로 맞대결을 가지면서 복수 아닌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서브는 김정호. 황경민을 받고요, 오른쪽으로 밀어넣기. 디그 성공. 리시브 됐습니다. 찬스볼. 황경민 다시 살려냅니다. 경희대학교 그대로 연결하고요. 오은열. 김명관 에이석공. 김정민의 득점. 20점 고지를 경기대학교가 밟습니다. 자, 이재준을 다시 빼주고요, 박상훈을 투입을 했습니다. 레프트 박상훈이 다시 한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20-19 한 점차. 황경민의 서브. 이현우가 받았고요, 오른쪽에서 알렉스. 박상훈의 실책. 20-20 동점. 이제 5점씩 남은 경기 상황.
오늘 경기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성민 선수가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서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는 원포인트 서브로 맛을 한번 봤었죠. 김재광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주성민의 서브 오른쪽으로 최영규 블록킹 됐습니다. 어택 커버 이후에 이번에 왼쪽에서 역시 디그 성공. 2단 받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차스볼 김명간 오른쪽에서 공격 블록킹 성공. 알렉스 역전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아쉬워하는 박상훈. 그리고 다시 한번 타임아웃. 경희대학교가 2세트를 잡아낸다면 경희대학교는 3, 4, 5를 연속으로 잡아내야 하는 상황. 22대 20, 한 점 차. 내내 앞서가던 경희대학교가 20점 고지에서 경희대학교 알렉스 선수에게 블로킹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한 점 차. 주성민 선수가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죠. 경희대학교 역시 원포인트 서브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학년 주성민의 서브. 21대 20 한 점 차. 경기 재개됩니다. 스코어판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정비가 되고 주성민의 서브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A석공으로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오늘 왼쪽 이창진입니다. 블록킹 성공! 김정민 블록킹으로 뺏긴 점수를 블록킹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대 21 점 어떤 팀이 먼저 가져갈까요? 25점 경기 동점입니다. 4점 싸움. 센터 김정민의 서브 길게 받고요. A석공 블록킹 성공. 정성환 연속 두 개의 블록킹. 22대 21 리드를 찾아오는 경기대학교. 김정민의 서브. 김정민의 손은 이곳을 향합니다. 리시브 됐고요. 백으로 연결 알렉스. 김명관이 받았습니다. 찬스볼 최영규 밀어넣기. 또다시 받았고요. 넘깁니다. 경희대학교 찬스볼. 오른쪽으로 알렉스 디그 성공. 그냥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군요. 점수는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2대 22. 자, 서브는 알렉스. 시속 게임. 범실을 줄이는 팀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렉스의 범실. 말씀드리자마자 또 알렉스가 범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23대 22. 경희대학교의 득점. 최현규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 백으로 연결 알렉스. 공격 성공. 23대 23. 범실로 인해 뺏긴 점수를 본인이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동점. 이창진의 서브. 받았고요. A석공으로 이동 공격. 정성환. 아쉬워하는 이현우 리베로. 2세트 세트 포인트는 경기대학교가 먼저 가져옵니다. 24대 23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듀스로 갈지 이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상훈. 박상훈 길게 받고요. 리시브 됐습니다. 알렉스예요. 공격 성공. 24대 24 결국 듀스로 갑니다.
결국 확실한 상황에선 알렉스를 선택했던 이승호 세터. 손주형의 서브. 박상훈이 받았고요. 왼쪽에서 황경민 블록아웃.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25-24. 서브는 정성환. 길게 봤습니다. 김종호를 봤고요. 오른쪽에서 알렉스 샷아웃. 이 세트는 김정민이 마무리합니다. 경기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26-24로 물리치면서 샷스코어 1-1을 만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26-2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듀스 접전 끝에 마지막 김정민 선수가 알렉스 선수를 막아내면서 2세트를 귀중한 2세트를 가져왔던 경기 26-2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승부가 이어지겠죠. 3세트. 3세트를 잡아내는 팀이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배구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대학교가 2세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경기대학교는 1세트에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습. 우리 또 김정민 선수가 알렉스를 잡아내는 블로킹 모습이 또 경기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오는 큰 또 하나의 베스트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경기에 오늘 만약에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 김정민 선수의 블록킹 하나가 경기대학교를 살렸다고 볼 수 있고, 경기대학교 알렉스 선수가 마지막 블록킹을 걸렸습니다만 1, 2세트에 보여준 알렉스 선수의 모습은 충분히 다른 팀의 집중 견제를 받기엔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앞서서 또 이제 심판진들께서 또 선수들의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라인을 또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경기대학교는 오늘 변수가 세터였습니다. 주전 세터였던 이대원 선수가 부진하면서 후보 세터였던 김명관 선수가 나서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해주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밟고 있고요. 박상훈 선수가 또 이재준 선수와 교대를 하면서 경기에 나섰고 지금은 또 박상훈 선수가 다시 한번 3세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대학교는 큰 변화 없이 7명의 선수가 리베를 포함한 7명의 선수가 그대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3세트는 또 강병모 선수가 준비하는 모습이 또 보이고요. 강병모 선수와 또 이창진, 김정우 선수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겠죠. 자, 오늘 뭐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대학교 이제 동아리 분들께서 또 불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다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다과와 함께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오늘 경기 생중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엄윤식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자, 3세트는 김명관 세터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서브는 김명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리베로가 다시 한번 교체가 되면서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이현호 리베로, 경희대학교의 오은열 리베로입니다. 김명관의 서브로 3세트 시작됩니다. 3세트 첫 득점 이 선수가 기록하는군요. 경희대학교 득점 이창진. 3세트 시작은 경희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1세트 첫 득점 경희대학교 승리, 그리고 2세트 첫 득점 경희대학교 승리였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3세트에도 이어질지. 알렉스가 서브 준비합니다. 1-0.
알렉스 강한 수업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판정. 균형을 맞추는 경기대학교 1대1. 자, 김종호가 빠지고 강병모가 들어와 있는 상황. 서브 황경민 뚝 떨어지는 서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 경희대학교 득점. 자, 서브는 이창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4학년 선수 주장을 맡고 있는 이 선수죠. 오늘 레프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길게 리시브 살짝 불안했어요. 왼쪽에서 길게 때려봅니다. 나갔어요. 범실. 그러나 박상훈이 다시 한번 심판에게 항의를 해봅니다만 변하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득점. 스코어 3대1. 계속되는 서브는 이창진. 길게 받고요. 리시브 위에 김명관이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드러블러킹 성공. 강병모 화이팅이 넘치는 이 선수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득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1. 경기가 끝난 줄 알았네요. 4대1.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던 강병모 선수. 이창진의 서브. 오은열을 받고요. 왼쪽에서 블록킹 됐습니다. 블록아웃. 경기대학교 득점. 손주영을 맞고 나갔군요. 4대2. 서브는 김정민. 김정민이 길게 이창진을 봤어요. 이승우가 열어주고 왼쪽에서 백태를 맞으면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인트가 되겠죠. 스코어 4대3. 강병모의 범실. 김정민의 서브. 고요한 흐름 속에서 김정민이 서브를 날렸습니다. 왼쪽으로 강병모가 날아올랐고 점수까지. 스코어 5대3. 분위기 전환용으로 강병모를 투입을 했고 5대3까지 리드를 잡고 있는 경희대학교. 손주형의 서브 뚝 떨어졌는데요. A석동으로 잡아냈습니다. 찬스볼 경희대학교. 그러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강병모와 손주영이 겹쳤어요. 범실. 경희대학교의 득점 5대4. 서브는 최현규. 길게 이창진을 받고요. 백으로 연결 알렉스 득점. 높이 날아올라서 확실하게 공을 때려봤습니다. 6대4 두 점차. 이승우의 서브. 승부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3세트. 세터 이승우. 왼손으로 뚝 떨어지면서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날아오르면서 득점. 황경민. 시간차 공격. 6대5 한 점차. 김명관 세터가 뭐 후보 선수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정말 본인의 날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갔습니다. 점수 동점. 알렉스의 범실. 6대6. 박상훈의 서브. 강병무를 받고요. 올려줍니다. 강병모가 이동 공격. 디그 성공. 받아내나요? 자, 발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점수는 강병모의 득점. 스코어 7대6. 3학년 선수 192cm에 대전 중앙고를 졸업한 이 선수. 1996년 1월생이고요.
오늘 여기 3세트부터 나서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공격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경희대학교 득점. 스코어 8대6. 최영규의 스파이크가 좀 길었습니다. 계속되는 강병무의 서브. 강병무의 서브가 뚝 떨어지네요. 이번에 왼쪽에서 뒤에 강병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병무 백어택까지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대학교의 득점 8대7. 마음껏 강병모를 활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상대 수비진에게 혼란을 주기엔 좋은 카드로 활용하고 있죠. 정성환의 서브 이현우가 받았는데요. 서브 에이스.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이제 동점 8대8. 이현우의 리시브 이후에 이창진이 따라가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에이스.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대8. 정성환의 서브. 또다시 이현우 받아주고요. 왼쪽에서 블록아웃. 이창진의 득점. 스코어 9대8. 엄윤식의 서브. 엄윤식이 먼 쪽을 받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손주영의 득점. 오은열이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손주영의 스파이크가 더 강했습니다. 스코어 10대8. 두 점 차. 계속되는 엄윤식의 서브. 역시 길게 리시브 데리고 해보는 왼쪽에서 디그 성공. 다시 한번 왼쪽 밀어넣기. 이승우 뒤에서 강병모가 있었습니다. 11대8 석점차. 강병모의 파이팅이 경희대학교를 기지개를 펴게 하고 있습니다. 11대8 석점차. 작전 타임. 강병모 선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득점 한 득점 한 득점을 할 때마다 경기가 끝나는 것과 같은 포효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끝났을 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군요. 자, 경기대학교의 홈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금은 시무룩히 있습니다만 아직 3세트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 모릅니다. 11대8 석점차. 자,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대학교의 홈경기를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다시 한번 엄윤식 선수의 서브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11대8 석점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 센터 엄윤식. 4학년 선수고요. 길게 박상훈을 받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르면서 득점. 최현규. 11대9. 서브는 세터 김명관. 2학년 선수. 길게 이창진을 받고요. 다시 한번 이창진이 왼쪽에서 오픈 공격 나갔습니다. 두 점을 연속으로 헌납. 11대10. 이제 한 점 차. 김명관의 연속 섭. 오른손으로 간신히 넘어왔는데요. 넘겼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찬스볼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드는 최현규. 11대11 동점. 앳돼 보이는 김명관의 연속 섭. 뒤쪽으로 백으로 연결 알렉스를 받습니다. 알렉스의 득점.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리드를 뺏기지 않는 경희대. 12대11. 그리고 알렉스의 서브.
침착하게 준비한 알렉스. 오른손으로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받아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왼쪽에서 최연규가 날아올랐는데요. 나갔군요. 경희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두 점 차. 13대 11. 아쉬워하는 김명관. 서브는 알렉스. 다시 한번 강하게. 이번엔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14대 11. 석점 차. 알렉스가 날아올랐군요. 자, 그리고 이상열 감독의 작전 타임. 14대 11 석점 차. 자, 알렉스 선수가 연속 서브와 또 블로킹, 또 오픈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한 점 차로 쫓겼었던 점수 차를 석점 차로 벌렸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또 끝났고요. 다시 한번 코트를 받고 있는 양팀 선수들. 계속되는 알렉스의 서브. 환하게 웃어 보이죠? 침착하게 준비하고 있는 알렉스. 그 전에 양팀 주장을 불러서 경기대학교 주장을 불러서 주심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작전 타임 때 이제 이상열 감독이 또 주심 이재필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필 주심이 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알렉스 서브. 오른손으로 강하게 이번엔 나갔습니다. 14대 12. 두 점 차. 서브는 황경민. 황경민의 오른손 서브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 다시 한번 15대 12 석점 차. 이제 서브는 이창진. 이창진이 먼 곳에서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 그대로 넘어왔어요. 찬스볼 경희대 백어택 들어옵니다. 이창진 넉점차 16대 12.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이창진의 서브. 도시 길게 백으로 연결. 최현규 디그 성공. 경희대학교 찬스. 다시 한번 이창진. 이번엔 블록킹 성공. 경희대학교 득점. 16대 13 석점 차. 경기대학교 서브. 김정민. 정민이 대각으로 연결. 리시브 살짝 불안했는데요. 날아오르면서 블록킹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강병모 대각 공격. 어디로 향할까요? 살려냈습니다. 박상훈 3단으로 살려냈고요. 이현우 이승우가 그대로 넘깁니다. 1세트에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대를 농락하고 있는 이승우. 17대 13 넉점 차. 빈 곳을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또다시 원포인트 서버 김재광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김찬호 감독. 김재광 선수가 같은 장면에서 득점을 성공했었죠. 오른쪽에서 최현규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17대 14.
다시 한번 손주영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서브인 김재강 선수가 교체 아웃. 최현규의 서브. 강하게 백으로 연결 알렉스. 블록킹 됐습니다. 어택 커버 이창진. 이번에 왼쪽으로 블록아웃. 강병모의 득점.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강병모 선수. 스코어 18대 14 넉점 차. 이승호의 서브 왼손 서브 네트에 살짝 넘었고요. 다시 한번 찬스 볼 오른쪽으로 알렉스 밀어넣기 성공. 19대 14 5점 차. 분위기는 이제 경희대학교 상반돼 있는 경희대학교 홈팬들 흐름을 바꿔보기 위해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이승호. 짧게 넣어놨고요.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공격 성공. 이번엔 득점 19대 15 정태현의 득점. 서브는 정태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 들어온 정태현 2학년 선수고요. 인창고를 졸업한 194cm 레프트 선수입니다. 정태현의 서브 너무 낮게 들어갔어요. 서브 범실. 20점 고지를 밟는 경희대학교 20대 15 5점 차. 강병모의 서브 오른쪽 대각 빈 곳을 받고요. 날아오릅니다. 나갔어요. 범실. 풀리지 않는 경희대학교. 황경민의 스파이크조차 나가면서 점수는 경희대학교. 그러나 주심의 판정은 또 경기대였군요. 자 선심과 주심의 판정이 오늘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경기대학교 20대 16 넉점 차. 백으로 연결 알렉스 블록킹 됐습니다. 살려내나요?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연결 경기대학교 찬스볼. 왼쪽으로 오픈 공격 블록킹 알렉스. 21대 16 오늘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 알렉스. 그리고 여기서 주성민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학년 앳돼 보이는 이 선수의 서브 뒤쪽으로 넘어갔고요. 뒤쪽에서 시간차 공격 정태현의 득점. 21대 17 서브는 김명관. 김명관이 길게 때려봤습니다. 그대로 올려주고 알렉스를 봤어요. 블록킹 3명이 달라붙었고요. 뚫어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이동 공격 연타로 영리한 득점. 석점차로 추격하는 경기대학교 21대 18 그리고 타임아웃. 자 이제 3세트 21대 18입니다. 경희대학교는 4점이 남았고요. 경희대학교는 7점이 남은 상황. 여기서 이 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4, 5세트 특히 4세트에서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가 있겠고요. 진 팀은 4, 5세트를 모두 따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심해지는 흐름. 경희대학교는 역시 알렉스 선수와 그리고 교체 들어온 강병모 선수가 파이팅을 일궈주면서 분위기를 올려가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뭐 기존의 황경민, 최현규가 역시 쌍포로서 확실하게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깜짝 세트로 나선 김명관 선수의 활약도 돋보이고요. 네, 강병모 선수의 모습이죠. 1996년 1월생 대전 중앙고를 졸업한 이 선수. 자, 김정호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21대 18 석점 차. 서브는 김명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들은 김종을 향했고요. 백으로 알렉스 봤어요. 블로킹 뚫어냅니다. 그러면 디그 성공. 왼쪽에서 황경민 블로킹 성공. 알렉스! 알렉스 연속 두 번째 블로킹. 22-18. 알렉스 선수의 높이가 198cm거든요. 여기에 가공할 만한 점프력이 돋보이니까 상대의 날개 공격수들이 알렉스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22-18 넉 점차. 자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22-19. 원포인트 서버를 투입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재준 선수입니다. 2학년 학생은 이재준 선수. 22-19 석점차에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대각에서 준비하죠. 그대로 A석공 살려냈습니다. 2단으로 연결. 다시 한번 뒤쪽 알렉스. 이번엔 받아냈습니다.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살려냈어요. 이번엔 왼쪽에서 공격 김정호. 교체 들어온 김정호가 확실하게 득점 마무리했습니다. 23-19 넉점차. 이제 남은 포인트는 2점. 이재준 선수가 다시 한번 교체가 되고 있죠. 야사부는 김정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3-19 넉점차. 김정호의 서브. 김정호 오른손으로 강하게 받아냈고요. 왼쪽을 봤습니다. 정태현의 득점. 23-20. 아직 경기대학교도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간 그리고 이른 점수차. 고작 석점 차입니다. 23-20. 김정민의 서브. 길게 뚝 떨어졌고요. 김종으로 봤습니다. 왼쪽에서 여기서 밀어넣기 성공했습니다만 득점 성공합니다. 강병모 선수가 재치있는 플레이 완전히 즐기고 있는 저 선수예요. 24-20 세트포인트를 가져오는 경희대학교. 넉점 차.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홈팬들. 손주형의 서브. 먼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됐고요. 오른쪽으로. 그러나 블록킹 성공. 샷아웃. 엄윤식이 마무리했습니다. 3세트는 경희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25-20으로 제압을 하면서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4세트 들어가기 전에 역대까지 그리고 리그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양팀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서 4세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기록입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득점 458득점, 경기대학교는 567득점인데요 세트수가 25세트, 경기대학교가 많이 치렀고요 19세트를 치렀던 경기대학교이기 때문에 득점보다는 공격 성공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격 성공률을 보시면 경기대학교가 51.78%, 경기대학교가 52.29%로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고요 블록킹은 경기대학교가 조금 많습니다. 서브와 세트 부분에서도 경희대학교가 살짝 앞서 있고요. 리시브도 경희대학교가 살짝 앞서 있습니다. 디그는 경희대학교가 앞서 있고 범실은 경희대학교가 많습니다. 기록 면에서 보면은 기록의 우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양 팀이 오늘 경기처럼 치열하게 승부를 펼친다는 것이 거의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요. 3세트 흐름에서 보셨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상황에서 결국에 범실을 줄였던 경희대학교가 승부를 가져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4세트입니다. 마지막 승부가 될지 경기대학교가 4세트를 발판으로 삼아 파이널 라운드에서 대역전을 일궈낼지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코트를 바꾸겠죠.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경기대학교가 화면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겠고요.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경희대학교가 화면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는 25-11로 경희대학교가 크게 앞섰고요. 2세트는 듀스 접전 끝에 경희대학교가 26-2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3세트는 경희대학교가 알렉스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25-20으로 앞섰습니다. 자 이제 4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팀이 경희대학교, 왼쪽에 보이는 팀이 경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 2세트의 공격을 보시면 황정민 선수가 13득점을 기록을 했고 알렉스 선수가 15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역시 공격 점유율 면에서도 45%에 육박하는 기록을 보여줬던 1, 2세트 경기였고요. 3세트 기록은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금요일을 맞이해서 경기대학교 동아리 측에서 또 많은 다가와 또 칵테일, 무알콜 칵테일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다가와 함께 오늘 경기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웃는 거겠죠.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면서 4세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화이팅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코트를 돌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4세트는 경희대학교의 서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달고 있는 강병모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세트 깜짝 투입되면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강병모 선수가 4세트에도 선발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이제 양팀의 또 리베로가 코트를 받고 있고요. 오은열 리베로와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이현우 리베로가 역시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6번 달고 있는 강병모 선수. 항상 웃음이 입가에 있는 선수예요. 긍정적인 해피바이러스. 자, 이 선수의 서브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길게 정태현을 바라봤고요. 왼쪽에서 날아오릅니다. 디그 성공했고요. 경희대학교 찬스볼. 알렉스 밀어넣기. 김명관이 받아줬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블록아웃. 최연규의 득점. 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1세트 첫 득점 경희대학교, 세트스코어 경희대학교 가져갔고요. 2세트 첫 득점 경희대학교, 세트포인트 경희대학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세트 첫 득점 경희대학교, 역시 세트도 경희대가 가져갔습니다. 4세트 첫 득점 경기대학교입니다. 어떤 팀이 가져갈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0 경기대학교의 서브. 황경민의 서브. 이동 공격 막아냈습니다. 네, 왼쪽으로 오픈. 블록킹 걸렸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정태현의 득점. 스코어 2대0.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황경민의 서브.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 뚝 떨어지는 서브. 이동 공격 이창진 득점 성공. 스코어 2대1. 깜짝할 사이에 뒤에서 날아오르면서 어느덧 공격까지 득점까지 성공했다 이창진. 서브는 엄윤식. 4학년 선수고요. 황경민을 바라봤습니다. 이동 공격 이번에 살려냈습니다. 왼쪽으로 밀어넣기 최연규의 블러킹. 동점을 만듭니다. 2대2. 3대1이군요.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2점차. 서브는 김정민. 항상 서브를 넣을 때 신중해 보이는 이 선수. 오른손으로 목적 타섭. 뒤쪽에서 이창진 디그 성공. 정태현의 터스. 최연규 그대로 넘깁니다. 다이렉트킬 받아냈고요. 찬스 백으로 최연규 블록킹 성공. 이창진 스코어 3대2 한 점 차. 서브는 알렉스. 알렉스 서브 강하게 오은열 선수를 받고요. 왼쪽을 봤어요. 블록아웃. 정태현의 득점. 3세트 중후반부터 교체되어 들어온 이 선수 4세트엔 공격 2개를 성공시키면서 4대2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최연규의 서브.
강하게 뚝 떨어지는 수업. 이번엔 범실 경기대학교 득점 5-2. 박상훈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정태현 선수. 자, 서브는 최현구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5-2 석점차. 강하게 나갔습니다. 최현규의 강한 서브 범실. 경희대학교 득점 5-3. 서브는 이창진. 뒤쪽을 봤고요. 황경민을 그리고 2단으로 넘겼어요. 찬스볼 경희대학교 강병무 쪽 밀어넣기. 최현규 받았고 왼쪽으로 정태현 디그 성공.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태현 터치아웃. 경기대학교 득점. 정태현 선수는 1, 2세트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3, 4세트 그 답답함을 확실하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6-3 석점차. 정태현의 서브. 2학년 학생 오른손으로 강하게 백태 맞고 간신히 넘어온 공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이창진 받아냈습니다. 왼쪽으로 밀어넣기 디그 성공. 강병모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판정. 경기대학교 득점. 아쉬워하는 강병모 선수. 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7-3. 아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김천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천호 감독을 한번 살펴보면요, 2001년부터 경희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1991년에 창단된 경희대학교. 역시 김천호 감독도 경희대 출신이시고요. 선수 시절에는 1983년에 LG 화재에서 선수를 또 뛰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지금 이상열 감독도 1989년부터 97년에 LG 화재에서 선수를 가졌는데 이때 감독이 또 김찬호 감독이었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로서 만나다가 오늘은 양팀의 사령탑으로 만난 두 감독의 대결도 한번 지켜볼 만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상열 감독, 뭐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목소리도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자, 7-3으로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정태현 선수의 서브. 넉 점 앞서 있습니다. 정태현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 받아냈습니다. 오늘 왼쪽으로 백어택 이창진의 밀어넣기. 행운의 득점. 백태에 살짝 맞으면서 전위와 후위 쪽에 공간이 남았는데 이곳으로 고묘하게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7-4 석점차. 이창진의 득점. 서브는 손주형. 손주형이 길게 5운열을 받고요. 왼쪽으로 황경민 터치아웃. 공격 성공. 8-4 넉점차. 정성환의 서브. 정성환의 똑 떨어진 서브 강병모를 받습니다. 왼쪽으로 강병모 날아올랐습니다만 디그 됐습니다만 2단으로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강병모의 득점. 스코어 8-5. 서브는 세터 이승호. 스코어는 8-5 석점차. 왼손으로 길게 리시브 됐고요. 그리고 블록아웃. 황경민의 득점. 스코어 9-5 넉점차. 서브는 세터 김명관. 김명관의 똑 떨어지는 서브. 그리고 이동 공격 블록킹 성공. 김정민 스코어 10-5 5점 차. 선수를 교체해봤고요. 김명관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관의 섭 그리고 A 석공까지 엄윤식의 득점. 중앙에서 날아올랐던 엄윤식 스코어 10대6 넉점 차. 김정호의 섭 김정호 100대 맞고 넘어왔고요. 여기서 서브에이스 행운의 득점. 오늘 전체적으로 행운은 경희대 쪽으로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진 선수의 득점도 그렇고 네트가 많이 도와주고 있네요. 10대 7이 됐습니다. 석점 차. 다시 한번 섭 오은열을 받고요. 왼쪽으로 최영규가 기다렸다 때렸습니다만 나갔어요. 10대 8 2점 차. 그리고 여기서 작전 타임을 불러주고 있는 이상열 감독. 자, 이상열 감독 입장으로서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4세트를 내주게 되면 사실상 패배. 그러나 4세트를 잡아야 파이널 라운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이상열 감독은 2005년부터 경기대학교를 맡고 계십니다. 역시 경기대학교 출신이시고요. 1960년에 창단한 경기대학교 출신 선수로는 송명근, 이민규, 송희채 선수, OK저축은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한국전력의 감독을 맡았던 신영철 감독, 그다음에 현대캐피탈에서 뛰고 있는 신영석, 문성민, 그리고 이강주 선수 후임정 최홍석 선수가 경기대학교 출신입니다. 작년에 졸업을 한 박대웅 선수도 경기대학교 출신입니다. 계속되는 김정호의 섭 10대 8 2점 차. 뚝 떨어지는 섭 간신히 살려냈고요. 정태현 나갔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기 때문에 정태현이 때릴 수 있는 공도 위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점수 차는 단 한 점 차입니다. 10대 9. 연속 서브 김정호. 김정호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리시브 불안했어요. 그리고 서브 에이스 동점을 만듭니다. 10대 10. 김정호의 서브가 중계석까지 날아오르면서 동점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10대 10 동점. 다시 한번 김정호의 서브 이번엔 최영규 쪽 백으로 연결 황경민 밀어넣기 득점 성공. 황경민이 어려운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11대 10 다시 앞서갑니다. 황경민의 서브 4세트 한 점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 황경민 강하게 상대 리베로를 노려봤고요. 알렉스 다시 한번 알렉스 이번에 알렉스의 득점 성공. 김정민과의 경합 동점을 만듭니다. 11대 11. 서브는 경희대학교 엄윤식. 뚝 떨어지는 서브 황경민을 받고요. 김명건 올려줍니다. 정태현 블러킹 성공. 손주영의 블러킹 역전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12대 11. 서브는 계속해서 엄윤식. 황경민을 받습니다. 백으로 연결 최현규 블러킹 이창진 연속 블러킹 두 개 13대 11. 서브는 엄윤식. 먼 쪽을 받습니다. 이번에 황경민 다시 한번 블러킹 이창진. 통곡의 벽입니다. 14대 11 석점차.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경희대학교의 블러킹. 계속되는 엄윤식. 리시브 됐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정태현. 그리고 또다시 블러킹 알렉스. 연속 4번. 아하, 경희대학교가 15대 11을 만듭니다. 알렉스, 이창진, 손주형, 엄윤식 이 네 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블로킹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정태현, 최영구, 황경민이 연속으로 막히고 있는 상황. 15대 11 넉점 차. 이번엔 너무 짧았죠. 15대 12 경기대학교 김정민의 서브. 센터를 맡고 있는 4학년 김정민. 뒤쪽으로 백으로 연결 알렉스. 디그 성공. 득점 성공합니다. 16대 12 넉점 차. 자, 다시 한번 저한테 공이 날라왔었는데요. 알렉스의 공격이 저한테 날라오면서 16대 12 넉점 차. 자, 중계를 하면서 공을 두 번이나 받아주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정태현 또다시 블러킹. 손주형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경희대학교 블로킹진. 손주형 선수의 높이는 2m 4cm입니다. 17대 12 5점 차. 알렉스의 서브. 백으로 연결 최연규 이동 공격. 디그 성공. 이승호 점프 토스. 그리고 이창진 디그 성공. 길어진 랠리 백어택으로 황경민 득점 성공. 오래간만에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17대 13 넉점 차. 서브는 최현규. 경기의 서브 살짝 불안했고요. 오른쪽에서 알렉스가 날아올랐습니다만 경기답게 범실이군요. 수비 범실. 스코어 18대 13 5점 차. 서브는 이창진. 길게 5운열을 받습니다. 백으로 최현규 빈 곳을 향해 득점. 18대 14 넉점 차. 서브는 정태현. 제자리에서 토스.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득점 성공. 김정호. 19대 14 5점 차.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서버 김재광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김찬호 감독. 길게 밀어줬죠. 그리고 이동 공격 시간차 공격을 해봤는데요. 득점 성공입니다. 황경민의 득점. 19대 15. 자, 4세트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쫓아가야 하는 경기대학교. 서브는 정성환.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알렉스가 연타로 왼쪽 오픈 뚫어냈습니다. 살려냈고요. 경기대학교 알렉스 다시 한번 연타. 디그 성공. 그리고 다이렉트 킬. 여기서 또다시 행운의 득점. 사실 수비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백태 맞으면서 속도가 확 줄으면서 빈 공간으로 득점이 연결됐습니다. 20대 15 행운의 여신조차 웃어 보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제 4세트도 5점 남은 상황. 최연규 받고요.
왼쪽으로 황경민 블락아웃 득점 성공 20대 16. 김명관의 서브. 오른손으로 길게 왼쪽으로 알렉스 이번엔 블로킹 성공. 김정민. 자 20대 17 석점차가 되면서 조금 압박감을 느낀 김찬호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김찬호 감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LG화재 감독이셨고요. 2008년에 대한배구연맹 드래프트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대구 대한배구협회 기술지도이사로도 계셨고요. 2012년에는 국가대표 코치로도 활동을 하셨고 2014년에는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감독으로도 계셨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배구를 보고 낮은 플레이지만 신빠른 스피드 배구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전혀 낮은 배구가 아니거든요. 손주영, 알렉스, 이창진, 그리고 김정우, 엄윤식까지 190 후반대 또 2m 4cm의 손주영 선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전혀 낮지 않은 높은 배구를 추구했던 경희대학교 오늘 경기였습니다. 이제 20대 17 석점차 김명관의 서브 백으로 연결 이동 공격 블록아웃 김정우의 득점 21대 17 승리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넉점 차입니다. 서브는 김정호 김정호의 강한 서브 이번에 나갔습니다. 경희대학교 득점 21대 18 다시 한번 석점차 상대 점수가 계속될수록 경기대학교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상황 한 방이 필요하죠. 황경민 황경민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창진 블로킹 뚫어냈습니다. 22득점째 22대 18 자, 주성민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원포인트 서브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2학년 선수, 영생고를 졸업한 1998년생 180cm 주성민 레프트 선수입니다. 서브야 서브 에이스 여기서 온열이 받지 못했네요.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23대 18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온 주성민, 김재광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김찬호 감독이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3대 18 경희대학교 매치포인트까지는 2점 남은 상황 매치포인트까지는 1점 남았고 경기를 끝내기 위한 2점이 남았죠. 자, 경기대학교 결국엔 이상열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출신 선수들을 보면 대한항공에서 뛰고 있는 김학민 선수가 있고요. 또 박상하 선수, 김홍정, 이강원, 또 대한항공에 있는 진성태 선수, 또 작년에 졸업한 박종필, 조재성 선수가 또 경희대학교 출신입니다. 김찬호 감독도 역시 경희대학교 출신 감독이시고요. 23대 18 두 점 남은 경희대학교의 서브. 서브 에이스 기록했던 주성민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경민이 받고요. 왼쪽으로 정태현의 득점.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23대 19 서브는 김정민 김정민의 신중한 서브 김정호가 받았고요. 오른쪽에서 알렉스 매치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24대 19 가벼운 몸놀림의 알렉스 24대 19 이제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위해 단 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알렉스 서브 들어왔고요. 왼쪽에서 정태현 블록아웃 자 그러나 범실이 선언이 되면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경희대학교가 25-19로 4세트를 잡아왔습니다. 주심의 판정에 경희대학교 손으로 이끌어가면서 결국 오늘 경기 세트스코어 3-1로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장 김찬호 감독과 오늘 멋진 세트를 보여준 이승호 세터와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둔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사실은 뭐 선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경기대는 플레이가 빠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 맞춤 연습을 했던 게 오늘 주인 것 같고 하여튼 선수들 열심히 해줘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단독 3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목표이신가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매 한 게임 한 게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되길 저는 바라고 그러다 보면 결과는 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이 뽑은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는 누굴까요? 네, 오늘 선수는 이창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은 그 장진이가 부상으로 인해서 게임을 못 뛰었는데 오늘 그 자기 실력을 한 120% 발휘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는 경희대 팬들과 또 현장에도 경희대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희대학교는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팀입니다. 뭐 그리고 선수들이 좀 힘들고 좀 이렇게 안 될 때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가는 경희대학교의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이찬호 감독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인 세터 이승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대체로 저희가 팀워크로 이렇게 해서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 개인적으로 중계를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2단으로 바로 득점을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의도한 건가요? 네, 그냥 딱 순간 딱 보여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순간적인 판단으로 득점을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본인의 세터로서의 역할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한 80점 정도. 그럼 남은 20점은 어디서 감점이 됐을까요? 때. 아, 다음 경기 때 보여주기 위해서 80점만 줬다. 겸손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순위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승호 선수가 원하는 경희대학교의 마지막 최종 성적은 몇 등일까요?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승을 하기 위한 경희대학교의 자랑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누구 하나가 막 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팀워크로 해서 계속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워크를 위해서 경희대학교 선수들 있죠. 본인의 동료들을 향해서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잘 따라줬으면 하고 세트인데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이승호 선수였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이승호 세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3위와 4위에 랭크되어 있던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4위 경희대학교가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3위에 올라섰습니다. 막바지로 치닫는 대학 배구리그 이제 순위 싸움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